지금 머리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방도 바뀌고, 침대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방금 일어나가지고, 오늘 들어올 가구도 이것저것 많이 있고, 세탁기가 또 고장이 나서 세탁방을 가야 돼요. 모닝이니까 신나게. 옷을 갈아입고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 파워 역광이네. 오늘의 빨랫감 겁내 많죠? 얘네를 다 이제 세탁방에 가서 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탁방으로 한번 가봅시다요. 빨래를 하자. 빨래를 하자. 빨래를 돌리고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이소에 들려서 필요한 게좀 있어서 사려고요. 목걸이랑 그거 멀티탭 전선 정리하는 그거랑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이소로 가고 있습니다. 어우, 햇빛 때문에 화면이 아무것도 안 보이네. 목걸이랑 전선 정리하는 거 샀어요. 살구 한 바구니 주세요. 여러분 지금 다 사고 빨래방에 다시 왔는데 한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카페 한판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속주 사랑해. 귀엽죠? 팬더 배지를 얼마 전에 받아서 갑자기 자는 거 같아요. 가볍게 1등. 타이머 30분.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건조기 말리는 동안 얘네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옷걸이를 자그마치 20개를 사왔습니다. 멀티탭 전선을 정리하는 요 전선 정리 클립? 요거를 사왔고 요거 아까 TV를 설치를 했는데 뒤에 전선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요 전선 정리 클립이랑 살구! 살구! 요즘 살구가 제철이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태어나서 살구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사왔습니다. 한 바구니에 5,000원. 원래 복숭아가 있던 자리에 살구를 넣어주겠습니다. 벌써 물러버렸어. 짠! 과일 창고. 요 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걸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 한 줄을 끼우고 으악! 안 들어가. 이렇게 벌려지는 거였군요. 으악!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여기 밑에 놔둘 구멍이 없구만. 여기 뒤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깔끔. 야, 빨래를 다 해왔습니다, 여러분. 후. 아주 살짝 꿉꿉스? 살짝 덜 마르긴 했는데. 어우, 배고파. 빨래 다 개고 유부초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고기, 김치, 유부초밥. 여러분, 이사 오면서 양말이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집에 양말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양말 어디 게 괜찮을까요? 그냥 흰 양말을, 좋은 양말은 어디 게 괜찮을까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옷장 정리. 여러분, 아점으로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을 건데, 요 유부초밥 사놓은 게 있어서 이걸로 만들 거고, 요거는 아까 빨래 그 건조 갔다 오면서 다짐육을 사놨어요. 고기랑 요 김치를 넣으려고. 지금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밖에 소리가 좀 들리긴 한데 살짝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용. 고기. 그래서 먼저 팬에 고기를 넣고, 아니다, 기름부터 눌러야 돼. 아니다, 가스부터 켜야 돼. 여러분, 진짜 인덕션 쓰다가 가스레인지 쓰니까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빨리 불 켜지고, 진짜 최고의 가스레인지. 팬에 올리브유를 조금 넣고. 고기는 다 넣을 건 아니지만 그냥 다 볶아줄게요. 어차피 남겨도 살짝 요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야, 이렇게 넣고 대충 잘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이랑 간장 볶음 한 두 큰술 정도? 이렇게 잘 볶아줍니다. 노릇노릇하게 살짝. 고기는 여기에 한 김 식혀두고 이제 김치를 볶아줄 거예요. 김치를 잘게 잘게. 김치도 달달 볶아줍니다. 이게 살짝 신김치라서 살짝 오래 볶아줘야 될 것 같아요. 밥 하나를 돌려주고,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밥을 넣고 한 2분. 요분은 뜯어서 요 안에 있는 물을 좀 짜줄게요. 얍! 여기 이렇게 김치랑 고기를 담아놨고요. 조미 볶음을 다 넣어주겠습니다. 얘를 다 넣어주고. 그리고 밥. 엥?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여러분, 너무 예쁘게 생겼지 않나요? 헤헤. 밥도 다 넣어주고. 오, 요 소스는 넣을지 말지 고민 중인데 일단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넣어볼게요. 겁내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아, 뜨거. 잘 비벼줍니다. 조물조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유부를 반으로 벌려서
짠! 하나 완성. 완성.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개없거든요? 왜일까요? 고기랑 김치랑 밥을 넣고 유부초밥을 만들었는데 왜 맛이 없을까요? 이 고기가 돼지고기 다짐육을 샀는데 되게 그 컵라면에 있는 그 조그만 고기 아시나요? 콩고기 같은 거?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었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뭐가 재밌을까요? 응답하라를 봐야겠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말을 말아야. 아마 채택 6단의 탑승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어머 안 들어! 어머 안 들어 안 들어! 장아찌랑 같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밥 다 먹었는데 소파가 갑자기 와가지고 요 사놓은 소파 커버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 깔아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깔아야 할지? 짠! 이렇게 받은 옷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같이 입어보려고요. 라벤더 그린 제품들이랑 이렇게 위켄더스에서 제품들을 보내주셨는데 광고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선물 받은 김에 한번 같이 입어보는 패션쇼. 숙주가 옷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밑에 카페트를 자꾸 스크래치로 써가지고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는데 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거, 고양이는. 그쵸, 숙주씨? 짠! 요거는 아주 귀여운 색감의 카라티네요. 색깔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카메라에서는 살짝 쨍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베이비 블루, 베이비 핑크? 살짝 더 연한 그런 색감이에요. 연청이나 이런 데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오, 귀여워. 오? 두 번째 옷. 오, 요거는 요렇게 세트인데 뭐 따로따로 단독으로 입어도 될 것 같고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요렇게 로고가 달려있고 굉장히 아방한 그런 느낌이라서 귀엽네요. 짠! 이것도 셋업인데 요렇게 데님 반바지랑 요런 자켓. 전체적으로 되게 핏이 다 귀여워가지고 데님 색깔이 진짜 너무 잘 빠졌어요. 이렇게 이 반바지는 진짜 여름에도 잘 입을 것 같아요. 아주 귀엽게 입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후드 자켓인데요. 지금 똥머리를 해서 후드를 써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얘는 하늘색 엄청 짜잘한 스트라이프가 들어있고 여기는 귀여운 대머리 아저씨가 엉덩이를 내밀고 되게 그러고 있네요. 진짜 요 가디건은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그 가디건이거든요. 요 일단 색 조합이 너무 예쁘고 이 화면상에서는 살짝 뭔가 선명하게 나오는데 채도가 낮은 그런 색감이에요. 실제로 보면 살짝 요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굉장히 소년스러운 느낌. 이 제품은 딱 야구잠바인데요. 뒤에 이렇게 아까 그 대머리 엉덩이 아저씨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음은 요 사자? 사자인가? 옛날에 그 이름이 뭐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그 깡통 캐릭터 나오는 그런 영화 앞에 나오는 그 인트로에 있는 그 사자? 그런 건 것 같고 화면으로 보면 살짝 주황색인데 이 화면에서 조금 더 빨강이 조금 더 섞인 그런 다홍? 요런 느낌의 반팔 티셔츠예요. 같은 프린팅에 얘는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떨어뜨려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조거 팬츠처럼도 입을 수 있는 요런 바지예요. 제가 이 바지도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입으면은 굉장히 케찹케찹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위켄더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민감 커플의
라벤더 그린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들도 제가 전에 라벤더 그린 스튜디오에 놀러 갔다가 착용하고 촬영했던 그 제품들입니다. 이 보라색 가디건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 제품도 라벤더 그린 제품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두 착장을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가슴 부분에 셔링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서 속옷을 안 해도 된다는 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기장도 엄청 길어가지고 강추하는 파자마입니다. 그리고 이 일자 원피스랑 이 가디건도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이 가디건은 되게 얇아서 그냥 가볍게 걸치기 좋은 그런 느낌의 보라색 가디건이고 그리고 이 원피스는 보시면 등이 이렇게 활짝 파여 있거든요. 끈 길이나 뒤에 등이 파인 부분이나 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점은 겨드랑이 살을 가릴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나시 제품인데요. 얘도 진짜 겨드랑이 살 가리기에 특화된 그런 나시예요. 이렇게 겨드랑이를 아주 완벽하게 가려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도 입고 있던 이 파자마. 아주 그냥 보라색이랑 보라색 옷은 다 보내셨군요. 진짜 선물 보내주신 위켄더스와 라벤더 그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구요민의 막간 패션쇼 끝. 제가 얼마 전에 혼자 탈색을 했거든요. 근데 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빠져가지고 보라색으로 덮으려고요. 완전 얼룩진 금발이 돼버렸어. 여러분들이 제 머리 안 상하냐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에 흑발에서 탈색을 하면서 정말 많이 상했답니다. 머리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다. 보시면 여기가 다 상했어요. 여러분 흑발했다 탈색하지 마십시오. 요 맨날 쓰는 매니큐어를 해줄게요. 여러분 지금 다 발랐고 한 30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딱딱하게 굳었어요. 염색하다가 여기 다 묻었음. 짠! 지금 머리를 다 감았는데 여기 뿌리 부분에는 되게 색이 잘 빠졌어서 살짝 청보라? 이런 색이 나오고 밑에 부분에는 살짝 덜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자주빛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 굉장히 만족합니다. 돌아온 보라머리 구요민. 얼마 전에 소품샵에 갔다 왔는데 사온 걸 같이 뜯어보려고. 얼마 안 사긴 했지만 먼저 요 여기 어디냐면 몰랑몰랑 말랑말랑이라는 소품샵이거든요. 요 집게핀을 샀습니다. 짠! 잘 보이시나요? 요걸 샀는데 이게 뭐냐면 짠! 여기 지금 테이블에 식탁보를 깔아놨는데 숙주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얘를 딱 올려놓으려고 무거운 걸. 짠! 요 티코스터? 이런 건데 여기 요렇게 화병이랑 같이 올려놓으려고 얘를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잖아. 여기에 예쁜 꽃을 여기 쏙 꽂아놓으면 참 예쁘겠죠? 여러분 저는 방금 촬영 하나를 끝내고 요 선물 받은 당근 케이크가 있어서 얘를 먹으려고요. 얘를 다 먹을 건 아니라서 요 귀여운 당근 케이크랑 물. 방금 코 피어싱 촬영을 했거든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코 피어싱 바꾸는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을 먹으면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 올렸지롱. 오늘 제가 뭘 할 거냐면
오?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네. 그리고 요즘에 영상 올리자마자 아주 그냥 댓글 읽는 재미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트랑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진짜 하나씩 다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와서 자보려고 합니다. 맨날 자기 전에 물 먹으려고 물 떠놓으면 그 물 먹는 구슬주씨.